오늘 이슈는 샵 해시태그 좋아요, 추석 특집 아육대 에어컨 꿀팁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요즘 트위터 상에서는 샵 좋아요 한국 해시태그가 늘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요. 지난달 30일부터 등장한 이 해시태그는 한 일본 네티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케이팝 가수, 한국 여행 사진, 어설픈 한국어 등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즐거운 경험과 호감을 표현한 글이 대부분입니다. 한일 갈등을 우려한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닉네임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아 물론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선점을 두고 샵 싫어요 한국 해시태그와 샵 좋아요 한국이 경쟁을 펼치기도 했어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여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겠죠. 이에 답하듯 한국에서도 샵 좋아요 일본, 포기하지 말자 한일 교류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는데요. 혹시 이런 해시태그로 불매운동이 주춤하는 건 아닐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물타기해서 불매운동이 흐지부지 되는 거는 살짝 그 우려가 되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 속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데프리카에 이어 서울이까지 전국에서 연일 폭염 투이보 활동! 이제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 꿀팁 대방출! 에어컨을 튼 뒤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2, 3분 후에 닫아야 더 빨리 시원해진다는 사실. 기존에 있던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선풍기를 에어컨과 마주보게 두면 냉방 파워 업 되고요. 에어컨을 켠 뒤 처음부터 최저 온도 설정하면 전기세 폭탄 맞기 쉽다는 거. 그 대신 바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트는 게 좋아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내리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전기세를 절약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 3시간 정도 집을 비울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말고 켜놓는 게 더 절약됩니다.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건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에어컨인데요. 10년 남은 에어컨은 높! 외출 시 열대야 모드를 설정하는 것도 꿀팁 중 하나입니다. 열대야 모드는 실내 온도가 1, 2도 정도 다시 올라가는 걸 내버려주기 때문에 유지 전력이 보통 냉방보다도 덜 든대요. 지금 전기세가 얼마인지 모르니 에어컨 켜기 무섭다고요? 한전에서 우리 집 전기요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냉방보고 병이 되는 거 아시죠? 이유 없이 피로감이나 두통, 위장 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냉방병을 의심할 것 명심하세요. 청청!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설레네요. 설레야 할 이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 일명 아육대요. 다재다능한 아이돌들이 끼와 체력을 바탕으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대회죠. 레드벨벳, 트와이스, AB6IX, NCT 등 인기 아이돌들이 대거 참가하는데요. 육상부터 양궁, 씨름, 축구 등 7개의 종목을 다룹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엔 더욱 꽉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태연, 정민철, 박재홍, 김병지, 장성우 등 스포츠 스타들이 해설위원 등을 함께하고 e스포츠 배틀그라운드와 승마가 새로운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아육대 현장이에요. 김정현 아나운서와 저도 참가하니까요. 추석특집 아육대 본방사수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저와 정현 아나운서는 어떤 대회에 참여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솜 선배가 휴가라 이번 주 몇 번 더 나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